주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마감 시황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또 변동성 좀 심했던 날입니다 자 코스피 마이너스 0.36%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1.26% 하락입니다 자 갭 하락 시작에서 전일 미국 시장 금리 인하 0.25% 인하 했습니다만 제롬 파월 의장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보험성으로 드는 거다 미국 상황 별로 나쁘지 않은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금리 인하는 아니다 라는 발언 때문에 상당히 미국 하락폭 좀 있었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갭 하락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면서 양호한 듯 하다 그대로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반등세 강하게 나오다가 그대로 밀려 버렸거든요 자 코스피는 외국인이 45억 정도로 큰 규모의 매도세 안 나왔습니다 기관이 838억 매수를 해줘서 다행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하고 보험 금융투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0억 매도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폭 그대로 반납하면서 오히려 하락 전환해 버리는 그런 힘없는 모습이고요 자 그에 비하면 선물을 외국인이 5600계약 정도로 강하게 장 초반에는 2000계약 정도 매도했다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면 한 7600계약 정도 여기서부터 끌어 당겨 줬습니다 누적으로 보자면 3만 계약 정도 계속 유지한다 3만 1000계약이죠 자 그래서 비교적 저점 인식을 하는 듯 하나 강하게 반등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끌어당기고 안 밀리고 끝났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추가 상승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딱 마무리 했었어야 좋은 건데 밀려버린 모습은 별로 좋진 않다 자 여기 밀리게 된 하나의 뭐 분석을 해보자면 강경화 외무부 장관하고 외교부입니까 외무부입니까 어쨌든 외교부인 것 같습니다 고노 다로입니까 일본 외무성 장관하고 태국에서 만났어요 45분 만에 서로의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헤어졌습니다 자 내일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각기에서 입법 예고안 돼 있는 수출 규제에 관한 법 쉽게 말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내일 만약에 가결시켜버리면 이제 21일 정도 유예기간 이후에 8월 24일부터는 그것이 발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미국이 중재하려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우리나라 다시 각 장관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뭐 합의해버리면 좀 일본 입장에서는 너무 꼬리 내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질렀으니까 그죠 자 내일 극적으로 유예안 스탠딩 스틸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뭐 협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한글로 지금 상태에서 그냥 유보해 나가는 그 협정을 좀 맺으라고 미국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좀 되짚어 가자면 일본이 규제 세계에 지금 행거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가기에서 의결해 버리면 발효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법안을 통과할 것을 유예하라 일본 측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한국에는 강제징용에 의해서 배상 판결을 났으니까 전범 기업들 자산 매각해서 그것을 보전하려는 그것을 멈춰라 이렇게 한국에는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 차이를 완벽하게 서로 좁히기에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요. 자, 타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유예해서 시간 좀 벌고 한번 쭉 협의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그대로 강행하려 한다 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중재안까지 내놓은 한국에 그거 무시하고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팽팽하게 의견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닥터K는 후자 쪽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가 내세울 대안은 뭔가 하면요, 만약에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버리면 군사적인 동맹국의 지위를 우리나라에게는 박탈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소미아라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8월 말일 24일인가 즈음에 아마 연장 기간입니다. 기한입니다. 적국 취급하는데 뭐하러 그거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그럼 우리 연장 안 하는 카드를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버리면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행하겠느냐? 우리도 초강수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전 국민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그리고 이번 참에 일본의 핵심 소재들 의존하고 있던 것 자체 개발하자 해서 상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도 불화수소입니까? 그런 부분들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 2차 전지의 각막에 들어가는 파우치라는 부분도 100%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국산화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일은 중요한 날이다. 금요일인데 만약에 장 마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온 다음에 월요일로 또 상당히 데미지 있을 수 있는데 내일은 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하고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밀리는 거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후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 나오다가 찬물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45분 만나고 갔는데 아무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 이러면서 그냥 좀 실망하는 매물이 좀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어요. 외국인 기관이 내일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비교적 기관은 코스피에서 강하게 받아줬는데 그죠? 코스닥은 강하게 매도하면서 여전히 시장 상황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볼까요? 0.02% 상승입니다. 자, 외국인 선물 매도 135계약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은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콜 옵션, 풋 옵션 지금 콜 옵션 3% 상승, 풋 옵션 3% 하락. 오늘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또 옵션 선물 옵션에 변동성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옵션이 바다다 그릴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 0.11%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12% 상승 중입니다. 자, 금이 선물이 조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너뜨리면 이제 조금 강한 상승세는 무너질 듯 하고요. 오일은 강하게 반등했다가 강하게 밀리고 다시 반등했으나 저항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자, 그렇다면 전체적인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붙들어 놓을 거라 그랬고 붙들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장 초반에 하락폭 있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를 붙들어 놓을 것 같다는 예측을 했거든요. 일단 그거는 맞아떨어졌어요. 왜냐면 위로 세게 띄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사주면서 띄워버리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묶어놓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나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했어요. 삼성전자. 그것은 나중에 시장 상황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반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코스피는 그죠? 지수를 같이 연동해서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를 약간 더 추가 매수해 놨습니다. 자, 내일 내지는 다음 주에 반등 나온다면 손치매 스타일로 좀 잡아놓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하이닉스 오늘 좀 강세 보였고, 자, 자동차 오늘 조금 약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 조선주 약세고, 오늘 강세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그대로 또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 메지온 이런 종목들 막 급등락하고 있는데 여기 현혹 되시면 안 돼요. 여기를 잘 매매해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나중에 분봉도 한번 볼 텐데 많지 않아요.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지옥 갔다 천당 갔다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급등락 하지 마시고요. 바이오 여전히 좀 그래요. 첨생법이 의결이 됐는데 뭐 시원찮습니다. 그죠? 자, 5G가 퐁당퐁당 그리고 있습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또 약세. 자, 휴대폰도 약세. 그죠? 자, 비교적 코스닥이 지금 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나중에 지수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 초반에 상승, 코스닥 상승할 때 레버리지, 상승에 베팅하는 코스닥 레버리지로 수익 잘 좀 챙기고 처질 때 챙기면서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코스닥은 낙폭 제법 있어요. 그죠?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도 오늘 안 좋고요. 그죠? 그래서 이 지수를 보게 되면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지점에서는 지수 연동되는 삼성전자를 사줬고,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전일 조금씩 챙겨 나갔던 지수 상방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좀 더 추가했다가 여기 무너지면서 좀 챙겨내고, 여기 추가하고 다시 챙겨내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변동성 심해서 오늘은 조금 그죠 등락이 있었던 날입니다. 자,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강하게 여기 돌파하면서 위로 강하게 끌어당겨야 위쪽 방향까지 노려보는데 다시 이제 무게 중심이 밑으로 처지는 모습 아닙니까? 음봉입니다. 역망치 아닙니까? 별로 안 좋아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일선 돌파하는지 여부, 여기 돌파한다고 좋다 그랬는데 그죠?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여기는 저항에서, 5일선 저항에서 그대로 밀려버리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지수 향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내일 하락하기가 더 쉬운 모습입니다. 일단은 정석적으로는. 왜?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밀려버렸기 때문에 2011 여기 저점 라인 못 지킨다면 상당히 또 낙폭 있을 수 있는데, 야, 참 중요합니다. 내일 중요해요. 밑으로 세게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또 이제 2000이 이제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979 여기 저점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전 저점이 615거든요. 여기가 이탈된다면 자 596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 좀 뼈아파요. 좀 아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하게 가던 것 그대로 밀리면서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운 모습입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체크하자면요,
자, 장 초반에 상승하던 것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수 따라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5일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자 그랬거든요. 오늘 올라갈 때좀 많이 갔지 않습니까? 3%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5일선에서 밀리면서 그대로 그냥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전 저점 깨지기 전에 직전 저점이 17만 2천원 3천원권인데 여기 돌파를 하면서 위로 강하게 가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밑으로 처지기 더 쉬울 겁니다.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는 들어온 것은 좋습니다만 지수 자체 모양이 지금 지수란다. 지금 모양 자체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도 나오다가 5일선에 그대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삼행제 중에 가장 힘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등 나오다가 다시 이것도 밀렸습니다만. 자, 휴젤이 그나마 그죠? 여기 강한 추세 유지하고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 강한 반등성을 좀 나왔어요. 그죠? 자, 신라젠 여기 저점은 지키는 모습인데 저점 이탈하면 되지 않는다. 헬릭스미스 반등 넣어다 그대로 밀려버렸고요. HLB는 그냥 쭉 빠집니다. 메디톡스도 반등 넣어다 밀려버리고 메디퍼스도 마찬가지로. 자, 장 초반에 조금 제약바이오 반등세 넣어다가 그대로 다 밀렸어요. 메지온 이거 뭡니까? 이거는 뉴스 들어보면 첨생법에 약간 이슈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발기부전 전립성 비대. 자, 첨생법이 내용이 골자가 뭔가 하면요,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는 그의 약자인데 예전에는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법에만 규제 완화 이런 거 되던 것을 그죠? 이제는 좀 광범위하게 성인병이라든지 간염, 그 다음에 당뇨 이런 쪽으로도 좀 광범위하게 그런 개발하는 데좀 도움 될수 있도록 규제라든지 이런 거좀 풀겠다. 이게 골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는 종목은 괜찮은데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별로 크게 반응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는데 굳이 나누자면 제약 쪽은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도 뭐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자 바이오 시밀러 이쪽으로는 아직까지 완전 별로예요. 싼반 하면 안 되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 유한양행 강하게 반등 나오고요. 자 한미약품 대웅제약 보령제약 동아소시오 다 별로예요. 자, 5G 휴대폰 관련도 많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서로 인사 한번 나누고 하면 좋은데 그죠? 제 방송을 경청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좋지만 너무 그죠? 리액션이 없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보유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강하게 좀 밀렸으나 여기 탄탄하게 지지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도 했습니다. 자,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면 46,000원권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선이었는데 여기에 저항권에서 저항을 적절하게 받고 시장 상황이 좀 돌아선다면 47,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여기 위에서는 5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현재는 밑으로 한 단계 처졌기 때문에 46,000, 47,000원 정도 선에서 상황 보면서 한 47,000원권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돌아선다면 위로 더 치고 갈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서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 47,000원권 정도 한번 노려보겠다.
오늘 와 외국인 폭탄 날라왔어요. 그죠? 외국인 폭탄 날라왔습니다. 자, 기관 좀 받아줬고요. 자, 카카오 반등하다가 60일권에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 계속 이틀 동안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계속 들고 간다. NC소프트는 한방 박았어요. 그죠? 4% 이상 강한 상승. 여기 권역 중에서 가장 강한 것 같네. 그죠? 그래서 오늘 NC소프트는 상당히 추세 좋은 모습이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52만원 53만원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자, 기아차를 새로 편입했는데 사자마자 좀 빠졌어요. 야, 여기 위로 치고 가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그죠? 일단 한 번, 두 번 정도 매수한 상황이에요. 적당히 상황 보고 반등이 나오면 다행인데 밑으로 좀 처진다면 비중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하고 포트폴리오 종목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자, 날씨도 매우 덥고 여러분들 시장도 변죽이 엄청나게 변죽을 끓인다 그래야 됩니까? 변동성 심한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 수 있는데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방송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자, 광고 나올 때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시청해 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